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장의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남봉호 분갈이 하는 거, 분갈이 하는 방법, 점프라는 방식을 통해서 분갈이를 좀 해볼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쉽게 분갈이 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분갈이를 하기 전에 우선 남봉호 그리고 청남봉호, 이 아이는 귀갑 청남봉호인데, 그리고 이 아이는 마투카나 과조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네, 요 세 아이의 분갈이, 점프형 분갈이, 네, 일명 점프 분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고 베란다에서 그리고 또 키핑장에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남봉옥은 조금 기존의 플라스틱 포트보다 조금 더 큰 포트를 좀 준비해 봤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포트를 이렇게 플라스틱 포트잖아요. 그래서 살살 툭툭 치고 흙을 약간 으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가볍게 쥔 다음에 포트를 분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살살 치면은 포트가 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이렇게 뿌리가 포트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손으로 가볍게 털어주세요. 손으로 털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가볍게 붙어있던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끝에다 한번 담아보시고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간다 싶으면은 흙을 조금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보시고 형태를 잘 잡으신 다음에, 너무 흙을 담으실 때는 가볍게 360도 돌아가면서 흙을 담아주시면 되는데, 너무 추가로 담는 흙은 다지실 필요는 없어요. 포트 아주 정중앙으로 제가 지금 심지는 않았는데, 살살 톡톡 쳐주시면서 심으시면 됩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너무 자주 하면 좋진 않지만, 다시 한번 분리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 아이들의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드리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좀 넉넉하게 흙을 담아주시고 사이드에 있는 흙을 좀 제거해주시면, 이렇게 톡톡 쳐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깊게 심지는 않았죠? 민장의 삼촌이 심으셨으면 복토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민장의 삼촌은 이제 모래를 주로 복토용 흙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조금 이제 부족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모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머리가 흔들흔들 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 10일 정도의 적응 기간을 같이 지낸 다음에 이제 물을 주시게 되면 흙이 마르면서 이 아이 남봉옥을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남봉옥인데, 이 아이 살짝 흙을
그거 좀 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톡톡 손가락으로 쳐도 잘 분리가 됩니다. 손가락으로 잘 안되면 흰색 같은 걸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뿌리 형태가 포트의 모양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조금 큰 화분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 아이는 인장의 삼촌이 도자기 화분에다가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핑크빛의 도자기 화분인데요. 한번 담아보고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어갔죠? 여기다가 이제 담아줄 건데요. 우선은 깔망을 준비하시고요. 도자기 화분에 하실 때는 깔망을 쓰시면 좋아요. 네, 잠깐 끊겼는데, 화분에다가 깔망을 제가 깔았고요. 그 위에는 이제 좀 굵은 마사를 얹어 놓고요. 그리고 흙을 조금 깔 거예요. 그리고 암목을 넣어줍니다. 화분, 네, 맞추려면 흙을 조금 가능하시면 이 뿌리를 건드리면 썩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나 화분에 좀 맞춰야 하는 관계로 조금 뿌리를 좀 털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털고 여러분 이거 심으셨을 경우에는 바로 물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뿌리를 여러분 이게 터시면 어쨌든 이 식물의 내부 순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가 건들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몸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몸살을 할 때 물을 주시면 몸살이 더 심해집니다. 끊어진 뿌리의 그런 단면으로 세균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침투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손상된 뿌리의 단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를 잘 맞춰주시고 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가 민감하다고 해서 또 너무 어렵게만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뿌리를 커팅하거나 손상시켰을 때는 충분히 식물을 말렸다가 다시 식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가 청나무로 식재를 블로우가 있으면 식물을 심으시고 가벼운 먼지를 털 때는 좀 유용합니다.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심어 봤는데 또 너무 깊게 묻지는 않았죠, 이번에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커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프해서 분갈이 하는 방법도 안정적으로 이 식물을 화분에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투카나 선인장도 한번 제가 분갈이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시가 있는 아이들은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여러분 좀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마투카나 선인장은 가시가 손에 박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찔리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조심해서 분갈이를 하셔야겠죠. 네, 손가락이 좀 아프네요 여러분. 가시가 있는 아이들을 분갈이 하실 때는 이렇게 장갑을, 세모 장갑을 끼고 하세요. 상당히 화분에 꼭 끼어 있었네요. 이번에는 조금 큰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옮겨볼까 합니다. 기존의 화분보다는 조금 더 큰 사각 형태의 화분에다가 옮겨볼 거예요. 폭을 조금 채워주시고요. 선인장을 얹어줍니다. 센터를 맞춰주시고 이제 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톡톡 치는 이유는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쳐주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톡톡 치면서 이 선인장과 화분의 센터를 맞춰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흙을 채우시고 이대로 목토를 해주겠습니다. 모래로 목토를 하시면 기존의 그 배양토 사이사이에 모래가 또 들어가면서 안정감 있게 식재가 되기 때문에 모래를 좀 잘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잘 심어 봤고요. 너무 흙을 이렇게 다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물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흙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서툴지만 점프형 분갈이, 일명 점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준비가 좀 부족해서 허둥지둥 했는데 어쨌든 잘 보셨죠?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선인장 이야기의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영상입니다. 이렇게 잘 심어졌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적절하게 잘 심어졌죠?
아주 베이비 핑크 빛깔의 화분에 또 예쁘게 식재가 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